네, HFR을 올려주셨네요. 네, 이쪽을 왜 선정을 하셨을까요? 네, 제가 이 종목은 예전에 5G가 좀안 좋을 때도 상대적으로 프론트홀 매출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1분기 예. 실적이 잘 나왔고, 그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미국향 어떤 통신망 그런 공급들로 인해서 하반기에도 실적들이 괜찮아질 것 같은데, 주요하게 말씀드렸던 것들은 또 가격이 저렴하다. 다른 예. 통신주들 대비했을 때 굉장히 좀 저렴한 부분에 속한다라고 얘기를 드려서, 그런 부분이 여태까지 좀 이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 오늘 특별히 좀 강하게 8%대로 상승을 하고 있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지금 오늘 5G 섹터를 보게 되면은 다른 것들은 움직임들이 별로 없었어요. 예. 이노와이어리스 지금 1%가량 움직이고 있고요. 와이팜이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한 15%, 한 20%까지 급등했다가 예. 지금은 11%대에 있는 것 같고요. 솔리드 한5% 움직인 거 외에는 전반적으로 5G 섹터가 다 같이 강하게 움직인 건 아니란 말이죠. 그렇다고 하면은 개별 종목의 이슈를 좀 봐야 될 텐데, 예. 이슈가 나오긴 나왔어요. 지금 리포트가 나왔어요. 네, 메리츠 증권. 요즘에 굉장히 좀 힘든 증권사인데요. 일단 실적으로 입증하는 저력을 보여주고 예. 있다라는 부분들로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제 특화망이라든가 5G 구축은 필수적이에요. 지금 미국과 중국이 패권 전쟁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는데, 그건 결국 미국이 반도체 때문에 중국을 반도체 구기하려고 하잖아요. 누르는 것처럼 결국에는 향후에 미래 4차 산업들이 전부 다 연계되어 있는 5G망에서도 누가 먼저 구축을 해서 나아가느냐, 이런 부분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을 거란 말이죠. 그렇게 되면은 삼성전자가 이미 미국 통신사들에게서 수주 받았던 내용들이 전부 예. 다 이제 벤더들에게 조금씩 내려올 거예요. 뭐 기지국, 중계기 이런 식으로 전부 다 내려오면서 수혜를 받을 텐데, 그런 관점에서 일단은 수주 부재가 없었던 기업들이 굉장히 주가 흐름이 좋았어요. 그런 게 바로 이제 HFR이 될 거고요. 그래서 모두 다 힘든 시절에도 굉장히 호실적, 아까 말씀드렸던 프론트홀 쪽에서 매출이 예. 잘 나왔던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지금도 글쎄요, 이거 PER 단으로 봤을 때는 한 15배가 채안 되는 수준이에요. 그렇다고 하면은 동업종 내에서 통신 섹터 이런 쪽들 봤을 때 부품 장비 이런 쪽 보면은 30배 수준으로 받고 있거든요. 근데 그쪽들은 실적도 상당 기간 부재하면서 영업이익 적자 내고 엄청나게 실적이 망가졌어요. 근데 이 업체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30배 수준으로 가는 건 저는 당연하다. 그 업체들의 평균에 맞추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요. 예. 거기다가 프리미엄까지 받는 것도 당연한 기업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뭐 실적 얘기해 주셨는데, 재작년 같은 경우 적자 전환을 했다가 1년 만에 작년에 맞아요. 흑자 네. 전환을 또 하기도 했고요. 실적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오늘 장에서 이런 리포트에 힘도 입어서 윗골이 살짝 달리긴 했습니다만 거의 8% 가까이 상승력 유지가 되고 있고요. 26,700원대 흐름인데, 지금 시점에서 그럼 여전히 괜찮다,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겠네요. 네. 매수 통신 접근도 섹터 괜찮다. 내에서는 저는 탑픽으로 보고 있고요. 예. 최근에 보면은 이제 투신 중심으로 해서 매수가 굉장히 좀 세게 들어오는 모습들 예.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 시점에서도 무리 없이 접근할 만한 그런 종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